제가 본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중에 지금 대통령 선거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. 사드 배치 찬반 문제를 떠나서 이번 배치는 국내법도 무시한 기습 배치다. 받아들이기 어렵다.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생략된 그 절차를 다시 거치고 또 지금 이 비정상적인 기습 배치를 바로잡아서 사드 배치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무엇보다도 지금 성주는 환경 영향 평가나 또 지금 설비도 안돼 있습니다. 그리고 황교안 권한 대행은 선거 관리를 위한 중립 내각으로서 사드 배치처럼 이렇게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. 또 대한민국, 그러니까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 중이고 13일 후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은 동맹국의 주권을 저는 무시한 처사다. 미국에게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. 뭐 저는 이성 간의 결혼이든 동성 간의 결혼이든 다 축복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동성혼 합법화는 국제적인 추세고 또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.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적 지향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법제도에서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.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께 이 동성 결혼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